클렌징 전에 손 닦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손을 비누로. 이건 제가 만든 비누. 손은 이걸로 닦아요. 화장을 한 날에는 뭐 클렌징 워터나 오일로 1차 세안을 해주잖아요. 평상시에 있던 날은 그렇게 이중 세안까지 안 하고 그냥 폼클렌징으로 우리가 세수를 하는데 저는 요걸로 요거 루나 스틱 요걸로 세안을 합니다. 보통 그 선크림을 폼클렌징으로만 세안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진짜 잘 안 닦여요. 그 선크림은 갈수록 좋아지고 워터프루프 특히 그냥 폼 클렌징으로는 닦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꼼꼼히 세안을 진짜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소리가 소음이 거의 없고 그렇지만 분당 8,000번 진동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잘 닦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도 걱정하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이 너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런 제품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극감이나 생각보다 더러워지기가 쉽거든요. 이 오물 때문에. 근데 요거는 굉장히 깨끗하고 무엇보다 다 그냥 물로 이렇게 완전히 방수가 돼서 깔끔하게 씻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헹궈내면 되죠. 기존의 루나2는 요 면이 요만큼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뷰를 봤는데 이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앱을 켜야 된다, 직관적으로 사용 안 된다, 그게 달라졌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사용돼요. 저는 지금 앱 안 켜고 앱으로 아까 다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터치하면 네, 바로 그 설정으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포레오 이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선 작아서 좋고요. 여행 갈 때도 그냥 가져가기 부담 없어서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충전이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이걸 진짜 충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한 번 하면은 한 1년에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충전을. 그 정도로 충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포레오 들어가면요. 여기 이제 앱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루나로 들어가면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강도 좀 높이고 시간도 좀 높이고 그러면 이제 눌러서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그 저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로 가면 눈가에 또는 목에 이렇게 코스별로 있어요. 요거를 저는 요거 별로 사용 안 하고 그냥 마사지 이렇게 해서 강도를 세게 해서 바로 시작하게 누르면 이렇게 세게 이 뒷면으로 마사지를 할 수 있거든요. 한 10 정도. 이게 굉장히 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죠. 저는 마스크팩 용액이 하고 나서 많이 남잖아요. 그거 모아놨다가 그걸로 한 번씩 이렇게 마사지 할 때도 그걸로 그 용액으로 한 번씩 써요. 이렇게 어버이날 선물도 괜찮을 것 같고 생일 선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 모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으시는 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피부 타입별로 있어요. 요거는 민감성 용인데 피부 타입별로 있으니까 분홍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더라고요.
아트 갈 건데요. 요즘에 화장을 너무 안 하니까 화장을 또 오랜만에 하면 어머 너무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고 화장도 잘안 먹는 것 같고 화장하는 방법도 매일매일 해야 이게 나한테 맞는 화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웬만하면 집에서도 약간씩 좀 바르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 쓰니까 뭐 화장 안 하고도 그냥 맨날 외출하고 화장을 안 하니까 오랜만에 화장하면 화장도 막 들뜨는 것 같고 이상하게 화장하면 더안 어울리는 거 있죠? 얼굴도 변하나 봐. 아이섀도우도 평소에 했던 양보다 조금 연하게 해서 진짜 반만. 아이섀도우를 진하게 하니까 답답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미, 말린 장미색이나 살구색 같은 정도로 진짜 아주 아주 흐리게 평소에 했던 양의 한반 정도만.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저렴한 건데도 재질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딱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사이즈도 짧고 그래서 파우치에 쏙 들어가고 요거로 아이섀도우 큰거 펴발라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윤곽으로 노즈 섀도우 이렇게 쉐이딩할 때 요걸로 사용해도 되고 그다음에 아니 요거 긴 거. 요거로 섀도우 이렇게 콧대 세우는 거 요걸로 해주고 요걸로 아이섀도우 넓게 펴바르는 거 하고 요거 또 밑에 언더 이게 붓이 짧기 때문에 좋아요. 밑에 이렇게 애교살 같은 거 채워주고 중간에 쌍꺼풀 라인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라인 눈썹 눈썹을 아이섀도우로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이라인 얇게 할때 요걸로 하면 딱네 개면 정확하게 돼서 파우치에도 딱 들어가는 짧은 사이즈라 좋더라고요. 요거 산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잘 쓰고 있어요. 아이라인도 평상시보다 반으로. 마트 가요. 큰 외출이 아니라 마트 외출.
마더스 데이라고 이렇게 꽃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로즈 더진의 16불 98. 오, 예쁘다. 요거는 만들어진 거는 15불 98. 요거 예쁘네. 여기는 좀 비싸요. 29불 98. 옆에는 129불 98 요 세트고요. 15피스 요거는 11피스인데 요거 예쁘네요. 149불 98. 요거 크루아상 4불 98. 요거 하나 담을까요? 여기에 요런 숯도 괜찮아요. 이 브로콜리 체다 숯 요런 거 양도 굉장히 넉넉하고 이 팩이 두 개 들었는데 하나가 굉장히 넉넉해요. 아주 큰 볼에 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7불 98. 오늘은 스킵할게요. 이렇게. 아, 너무 비싸. 6불 38. 요거는 5불 28. 이거 하나 살까? 5불 28. 요거 하나. 양파도 많이 올랐네요. 양파가 8불 15. 오, 비싸다. 요거 스윗 어니언 요게 싸네. 5불 22. 요거 하나 삽시다. 5불 22. 어우, 양파 좋다. 되게 단단하고 크고. 5불 22. 여긴 샐러드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나와요. 이게 2불 34. 소스까지 안에 다 들었는데요. 이건 뭔데? 뭔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이렇게. 도시락 싸가기 편하겠다. 요거는 요거 두 개 담아봅시다.
요건 또 무슨 스타일인가? 아, 요것도 맛있겠네. 요거. 요거 담아볼까? 요거 하나 더. 이상한 맛 있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이건 이불 58? 요거는 3불. 나도 먹어야지. 3불 72. 요거는 그냥 시저 샐러드 같은 그런 건데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자, 거기에 거기에 이거 시금치 이거 괜찮더라고. 크고 또 시금치 무친 해먹으니까 이거 하나 꺼내주세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그다음에 이거 오랜만에 로메인 사자. 상추 대신 이거 3불 98 40병 들은 거요. 사과가 이렇게 썩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허니 크리스피가 요게 9불 98이거든요. 꽤 비싼데 저번에 큰맘 먹고 샀는데 그렇게 허니하지도 않고 크리스피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렴한 걸로 요거는 6불 58. 요거 이게 괜찮을려나? 저건 이건 더 비싸네. 이거는 8불. 좀 맛있어 보이는구나. 8불 98. 비싸. 어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요거는 7불 63. 이거 낫겠다. 63짜리 이거 바나나 이렇게 네 여기 마늘이 있거든요. 알이 작다. 굵직굵직하지가 않네. 이번에는 요걸로 사볼게요. 이거는 9불 98이에요. 좀 비싸긴 한데 요걸로. 여기는 새우. 오늘도 마카롱이 있네요. 여기에 마카롱 요거 36개에 17불. 이제 오늘은 안 사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먹어서. 저는 익히지 않은 거 사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는 15불, 요거는 18불이면 비싸다. 15불. 요거. 계란 이걸로 두 판 사주세요. 넣어주세요. 안 깨진 걸로. 놔주세요. 그렇지. 어우 비싸. 30불 가네요. 이건 13불.
얇게 썰으면 불고기 먹으면 좋은데 얇게 썰 수가 없어서. 여기는 돼지고기 이런 거 16불밖에 안 해요. 썰어진 거 16불인데 여기 뼈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다 발라야 되고. 여기도 돼지고기인데 목살 좋은 애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역시 여기 뼈가 이렇게 뼈가 있어. 너무 안 먹어서 이거 13불 원에 사볼게요. 세 줄 정도 크게 들었는데 49.